다음 주 추석을 앞두고 뉴욕 증시가 이제 국내 증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마지막 날이 밤 사이에 끝났습니다. 일단 3대 주요 지수 모두 강세로 마감을 했고요. S&P 500 지수 4거래일 연속 상승세를 보였는데 특히 기술주, 반도체주 상승세가 눈에 띄었습니다. 네, 어제 이어서 오늘도 미국 안에서의 반도체주들 일제히 상승으로 화답을 해줬는데요. 오늘 뉴욕 증시 안에서 주요 경제 지표들도 함께 발표가 된 만큼 바로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밤 뉴욕 시장 상황 전해주시죠. 네, 3대 주요 지수 기분 좋게 마무리가 됐습니다. 다우존스 0.58% 강세로 마감했고요. 나스닥이 1% 그리고 S&P 500 지수가 0.75% 상승으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역시나 오전장에서는 좀 지지부진한 흐름을 나타냈지만 오후장 들어서 강세 흐름을 확연하게 보여준 뉴욕 증시 목요일 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날 발표됐던 지표들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8월 생산자 물가 지수 PPI가 전월 대비 0.2% 상승하면서 예상치에 부합했고요. 지난주 신규 실업보험 청구 건수가 전주 대비 2천 건 증가하면서 예상치를 상회하는 모습 보이긴 했습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낮은 수준, 역사적으로 낮은 수준에 부합하고 있다는 그런 시그널이 나오면서 시장에는 큰 우려로 작용하지는 않았습니다. 또 유럽중앙은행이 금리를 또다시 한 번 더 인하를 했죠. 이 부분이 연준의 9월 FOMC를 앞두고서 시장의 기대감을 좀 불러일으키는 듯한 모습을 자아냈습니다. 그렇다면 목요일장 정체적인 분위기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대형주 중심으로도 많이 올랐고요. 다른 종목들도 함께 오른 그런 목요일장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는데요. 일단 섹터별로 보면 커뮤니케이션 섹터가 1.8% 가까이 오르면서 가장 큰 상승률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섹터가 함께 올랐고요. 그 가운데서도 대형주의 움직임만 또 특별하게 볼까요? 애플 강보합 마감했고요. 마이크로소프트 0.94% 그리고 엔비디아 다시 한번 2%에 가까운 상승률을 보여줬습니다. 브로드컴도 실적 발표 이후 부진했던 주가 흐름을 계속해서 벗어나고 있죠. 4% 가까이 올랐고요. 내린 반도체 종목들도 있는데 반도체 이슈 조금 있다가 더 자세하게 보도록 하고요. 알파벳이 2%대, 메타도 2%대 상승을 기록했고요. 아마존이 1.3%가량 올랐습니다. 테슬라도 0.74% 강세 흐름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서 국제 유가가 올라도 전장에서는 에너지주가 좀 하락하는 모습이었는데 이날은 국제 유가와 함께 에너지주도 다 같이 오르는 모습들을 나타냈습니다. 그렇다면 빅테크의 이슈들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이 이슈가 정확히 주가의 상승 동력으로 작용하진 않았겠지만 그래도 소식은 체크를 해봐야겠죠. 일단 애플 강보합권에서 마감을 했는데 이날 벤스 공화당 부통령 후보가 조금은 애플에 압박을 가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애플이 중국의 노예노동의 혜택을 받는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 이야기는 CNBC와의 인터뷰에서 특히 중국에서 제조하는 기업들에 대한 세금 관련 문제를 이야기하다가 나왔습니다. 공화당은 사실 친기업적인 그런 정책을 갖고 있는 당이라고 봐도 될 것 같은데 일단 빅테크, 공화당이 백악관을 집권한다 하더라도 안심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0.94% 강세를 보였죠. 비용 절감을 위해 개인 부서인 엑스박스 사업부에서 610명을 해고하겠다라는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아마존도 살펴보겠습니다. 1%대 상승률 기록을 했는데요. 이 배송 기사들이 노조화 움직임을 보이자 이 노조 형성을 막기 위해 그런 차원으로 임금을 인상한다라는 이야기를 전해왔습니다. 이렇게 빅테크 소식 살펴봤고요. 이어서 반도체주로 더욱더 깊게 들어가 보겠습니다. 엔비디아 밤사이에 2% 가까이 또 올랐죠. 전장에서도 8%의 급등세를 보였는데 계속해서 상승 모멘텀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특별한 이슈는 없었고요. 전날에서의 상승 모멘텀이 지속됐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젠슨 황이 골드만삭스의 테크 컨퍼런스에서 연내 양산을 목표로 하는 블랙웰에 대한 수요가 강하다고 말을 했었는데 이로써 AI에 대한 기대감이 지속되고 있고요. 브로드컴도 실적 발표 이후 부진했던 그런 흐름들 계속해서 회복해 나가고 있습니다. 실적 발표 이후 급락했던 것을 이미 다 회복을 했고요. 거기서 추가적인 상승
상승까지도 이뤄내고 있는 브로드컴입니다. 마지막으로 마이크론 보려고 하는데요. 3.8% 하락하는 모습이었죠. 이날 BNP 파리바가 매수에서 매도로 한 번에 두 단계나 투자 의견을 하향 조정했고요. 목표 주가도 140달러에서 67달러로 대폭 하향 조정했습니다. 이렇게 하락한 이날의 종가 주당 87달러 선에서 마감을 했으니까 여기서 약 20달러가량 더 떨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는 게 바로 BNP 파리바의 입장인데요. 그 이유를 들어보니까요. HBM 과잉 공급으로 가격 결정력이 떨어진다. 이로 인해서 올해 목표했던 그런 실적을 달성하기 어려워질 것 같다라는 이야기가 나온 게 주가의 하방 압력을 작용했습니다. 다음으로는 바이오주 한번 체크를 해보려고 합니다. 바이오주에선 두 가지 볼 텐데요. 모더나 12% 이상의 급락세가 나왔습니다. 2027년까지 R&D 부문의 지출 계획 11억 달러 줄인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비용 절감 노력이 투자자들의 마음을 충분히 충족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에 더해서 내년 매출 전망치는 좀 하향 조정하면서 부진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던 점이 주가의 추가적인 하방 압력으로 작용하는 모습들이었습니다. 반면 길리어드 사이언스는 밤사이에 2% 이상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1년에 두 번 투여하는 레네카파비르가 임상 3상에서 HIV 감염을 96% 예방한다는 긍정적인 실험 결과를 제시하면서 주가의 호재로 작용을 했는데요. FDA 승인을 받을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감이 스멀스멀 올려오고 있습니다. 또 다른 이슈 있는 종목들도 한번 같이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워너브로스 디스커버리 밤 사이에 굉장히 큰 폭의 상승률을 기록을 했죠. 차터 커뮤니케이션스와 재계약을 나섰는데 금액까지 올려서 재계약했다는 소식에 주가에 긍정적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차터 커뮤니케이션스는 미국의 케이블 방송사가 되겠습니다. 지금 NBA와 계약이 해지된다 하더라도 이 워너브로스가 살아남을 수 있는 방안들을 잘 찾아나가고 있다는 그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크로거는 미국의 유통업체가 되겠습니다. 2분기 실적은 사실 좀 아쉬웠지만 연간 매출 전망치를 상향하면서 주가는 상승으로 마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너럴 모터스 GM 보려고 하는데요. 3%대의 상승률을 기록을 했죠. 여기 익숙한 기업 현대가 나옵니다. 현대차와 포괄적 협력을 맺었습니다. 비용을 절감하고 또 승용차를 비롯한 차량 개발에 함께 손을 잡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소식에 3%의 상승률을 보였는데요. 이 보도 우리 시간으로 어제 오후 7시에 나왔습니다. 장 마감 이후에 나온 만큼 국내 증시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는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어서 국제금리 확인을 해보시죠. 이날은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오름폭이 엄청나지는 않았는데요. 일단 10년물이 3.686%를 기록했고요. 2년물이 3.666%를 기록하는 모습들이었습니다. 지금 10년물의 금리가 더 높게 형성돼 있다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역전현상이 해소됐다는 뜻입니다. 국제 유가와 국제 금값 마지막으로 체크해 보겠습니다. 국제 유가 지금 수요 측면의 불안함이 계속해서 하방 압력을 작용하면서 굉장히 많이 떨어졌었는데 다시금 올라오고 있는 모습들이 최근 들어 확인이 되고 있죠. WTI가 밤 사이에도 2.47% 오르면서 배럴당 68달러 선까지 올라왔는데요. 미국 루이지애나 주에 지금 허리케인이 상륙하면서 원유 생산에 차질이 빚어지자 이에 대한 주가 WTI 가격이 상방 압력을 받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 국제 금값도 1.72% 상승을 했는데요. 다시 한번 빅컷 기대감이 스멀스멀 올라오면서 금값을 끌어올린 것으로 보여집니다.